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오산 슬랩으로 리치 산행했어요. 산행 출발을 36호선 연신내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설림공원 직김터를 지나 오산 슬랩 A, 설림봉, 향림당, 불광공원 직김터를 지나 6번 종점으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4.5km, 이동시간은 3시간 걸렸는데 촬영하며 산행한 시간이라 참고만 하세요. 최고고도는 345m, 난이도는 상입니다. 긴장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여름같이 더운 날에 홀로 리치 산행 왔어요. 오늘의 코스는 다소 어려운 코스이니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스토어박스에서 우회전합니다.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6번 버스로 환승해서 종점까지 가셔도 됩니다. 전 시장에서 먹거리를 사가지고 걸어서 갑니다. TV에서 많이 소개된 꽈배기집입니다. 저는 파토너스를 구입했습니다. 지구대 우측길로 갑니다. 6번 버스를 타시면 불광중학교나 종점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불광중학교 사이길로 갑니다. 모두사랑 방문요양센터에서 좌측으로 갑니다. 오늘의 이 코스 오산슬랩이 조망됩니다. 밭 사이길로 갑니다. 길가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네요. 멧돼지 방지 철문을 열고 갑니다. 모금이 짙은 게 완전한 여름입니다. 향로봉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설림공원 지키미터를 지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상급코스이니 슬램 등반 초보인 분들은 그냥 직진하세요. 오산 약수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오산 슬랩 A코스는 총 3피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슬랩 시작입니다. 경사도가 화면에 표현이 잘 안되네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경사도가 꽤 높습니다. 은평구가 조망도입니다. 돌탑까지 1피치입니다. 이번 코스는 오산슬랩에서 최고의 난코스입니다. 슬랩을 오르다 쉬어갑니다. 여기를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쫄깃합니다. 2피치 완료했습니다. 작은 동굴도 있어요. 3피치를 오릅니다. 3피치 완료했습니다. 설림봉을 통과합니다. 지난번에 갔던 기자능선이 보이는군요. 간식은 아까 시장에서 구입한 팥도넛과 우유로 해결합니다.
향로봉은 이 방향에서 보아야지 향로같이 보입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잣나무 숲을 지나갑니다. 불광공원 지키미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탕으로 수거 한 발도 시켜줍니다. 향림담은 수량이 많을 때는 멋진 폭포가 생겨납니다. 향림 슬랩이 조망됩니다. 앞에 보이는 리치길이 고독의 길입니다. 오늘 올라간 설림봉입니다. 불광공원 지키미터까지 400m 남았네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공원에 아리수도 있어요. 6번을 타시고 여신내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